함덕 야영장을 가볼 생각인데, 제가 지금 함덕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함덕 야영장을 정말 가기 싫어하는 야영장 중 하나예요. 저번에 브이타프 갈때 챙긴 장비가 아직까지 10분도 안 걸리는 게 아니라 5분도 안 걸려요. 차 타면은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걸어서 한 10분? 메인 함덕 해수욕장에서 서우봉으로 갔대요. 여기 나중에 오면 진짜 자리 없어요. 도착했는데 저 위쪽에 자리가 없으면 서우봉 입구까지 들어와도 될것 같아요. 주차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주차했는데 요런 지금 상황이에요. 저 흰색 텐트도 오래전부터 봤는데, 그래서 저는 뒤쪽에다가 야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와, 담배꽁초가 진짜. 되는지를 처음 알았네요. 녹음이 진짜 안 되네. 아, 무슨 그냥 해외 같아요. 진짜. 땅 좋아. 아, 저 불어오나? 와, 짱. 친구 물안경인데 이게 23만원이래요. 근데 제건 만원짜리인데 그 퀄리티가 달라요. 내 지금 이 시야보다 저 안경을 쓴게 시야가 훨씬 좋아져. 신기해. 하여튼 뭐좀 시켜 먹고 마무리 수영해야겠어요. 이제부터 1일 1수영 바다수영 레츠기릿 해야지. Let's go. 차에서 테이블 가져와야 되겠어. 캠퍼는 모든 장비가 나와 있죠. 이것도 같이 가야겠다. 모든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안 추운 거지 뭐. 샤. 할리녹스. 와우. 아, 바다 어땠어?
어쨌든 함덕도 너무 좋네요. 약간 이렇게 막상 치니까 좋아. 이렇게 봤을 땐 좀 짜증 나는데 그냥 캠핑 자체가 좋은 것 같아. 다 모기가 너무 많아요. 친구도 간다 해서 마중 보내고 저도 집에서 씻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옷 좀 갈아입고. 내일 어차피 물놀이 할 거긴 한데 이 상태로 있으면 목이 밥 될 것 같아. 집이 한 10분 거리니까 딱 걸어 갔다 오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다리 안 꺾고 그냥 자식 모드 할까 봐요. 지금 다리 뽑으면 다리 빼기나 힘들고 선풍기 바람이 쐬면서 자식 모드로 있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자식 모드도 나쁘지 않은데? 땅에서 자는 느낌이 안 들어. 더 시원하겠지 뭐. 캠핑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차에 장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냥 텐트하고 뭐 의자만 들고 나왔는데 야전 침대는 어차피 차에 있는 거라서 박스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넣어놨는데 전부 그러니까 먹을 거 빼고는 전부 다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비도 나는 이 정도면은 엄청 여기서 추가되는 거 난로 만약에 겨울이면 화로대 뭐 큰 화로대 뭐 있을까 그 정도. 아 육각 테이블 없구나. 지금 육각 테이블은 근데 제가 여름에는 잘 안 쓰려고 해요. 육각 테이블 이 가운데다가 난로 놓고 육각 테이블 해놓고 애들이랑 삥 둘러 앉아서 먹으면 되게 좋은데 그거는 뭐 동계나 이 안에 있을 때 되게 느낌이 살고 여름에는 굳이 그거 안 펼치려고 해. 뭐 저번에 뭐 브이타프 날아간 날 그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음식도 해 먹으려고 좀 테이블을 좀 넓게 가져가려고 썼던 거고 저는 보통 진짜 제일 좋은 테이블은 이런 박스 같은 애예요. 토르 박스. 저 박스 애들이 나는 제일 좋아. 그러니까 뭐 테이블로 쓰는 게 아니라 테이블은 음식 먹을 때 쓰는 거고 뭔가 요리할 때는 좀 더 낮은 고정력 있는 테이블이 좋고 이런 짐이나 좀 중요한 거 놓을 공간들이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항상 박스 위에다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리병 걸린 사람들은 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할걸? 누가 보면 난민촌이겠지. 근데 저는 저의 캠핑 모토는 내가 편해야 모든 걸 더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다라는 주의라서 이렇게 큰 텐트를 가지고 나와도 항상 짐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 백패킹으로 처음 캠핑을 입문해서 그런가? 약간, 아니면, 아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격 차이인 것 같아, 성격 차이. 게을러요, 제가 좀. 게으르고 좀 하는 거막 이렇게 막, 아, 막, 싫고 뭐 하고. 왜냐면은, 캠핑은 지금 여기서 한 번이 다가 아니야, 철수가. 집에 가면 한번또 반복해야 돼. 짐다 풀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최소한 많이 안 풀라고 한다. 지금 여기 오피스 안에도 조명 엄청 많아요. 조명 한 3개 더 있고, 뭐 뒤에도 뭐 끊을 거 되게 많은데, 오늘 봐봐. 침대도 막 뽑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쓰고 있잖아요. 저 뒤에 저거 정리도 안 하고. 하여튼 말이 너무 길었는데, 너무 좋은 저녁인 것 같아.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면, 뭐 이런 뷰인데. 제가 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눈 뜨자마자 수영하면 진짜 좋겠지? 막 더워서 깰거 아니야. 막 땀범벅이야. 근데 낮이니까 모기도 그렇게 많이 없을 거고. 바로 입수. 입수하고 아침부터 맥주. 아니야, 내일은 뽀쉬. 내일은 바퀴벌레인가? 오늘 한 벌레 한 30마리 먹은 것 같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컵이 되게 중요해요. 컵 이렇게 따라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 너무 혼자 있기 심심해서 카메라 켜봤어요. 영상 길어지면 재미없나? 요즘 영상도 되게 많이 고민인데. 퀄리티가 좋아진 만큼 어떻게 구현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나? 아니면 나만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건가? 구독자 60명도 안 되면서. 아. FPS는 강력하다.